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워치 써보셨어요? 저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브랜드와 제품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지만 항상 손목에는 일반 시계가 아니라 이런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블루투스 모델을 출시했는데 드디어 이제 LTE 버전도 출시를 했습니다. 제품의 종류나 특징은 무엇인지, LTE는 뭐가 다른지,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는 40mm짜리하고 44mm짜리 모델하고 두 가지로 출시가 됐어요. 가볍고 귀여운 느낌의 알루미늄 소재하고 조금 무겁지만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의 스테인리스 모델로 또 나눠집니다. 쉽게 말하면 알루미늄은 40mm, 44mm가 있고 스테인리스도 40mm하고 44mm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알루미늄 모델은 블루투스만 지원하기 때문에 LTE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여기 있는 이런 스테인리스 모델을 주문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차고 있는 모델의 색상은 실버 색상인데 스테인리스 모델은 실버와 골드,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고요. 저는 이 실버 색상을 선택한 이유가 정장이나 이런 비즈니스 캐주얼에 잘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전 이번 갤럭시 워치 액티브 2가 제가 사용해봤던 스마트워치 중에서는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일단 전작에 사용했던 제품이 그냥 갤럭시 워치였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이 워치 액티브 2는 사이즈는 46mm에서 44mm로 조금 더 작아졌어요. 근데 이 화면에 보이는 디스플레이는 조금 더 커졌거든요. 무게도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차고 다닐 때 좀 손목에 뭐가 좀 걸리적거리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더 예뻐졌어요. 그 이유는 바로 회전 베젤이 없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예전에는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베젤이 탑재가 됐다면 지금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베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손에 이렇게 진동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드웨어 베젤이 없어진 만큼 제품 크기는 더 줄어들었고 디자인이 훨씬 예뻐졌습니다. 특히 워치페이스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점도 편리한데 재미있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바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에 입고 있는 옷 색상에 맞춰가지고 워치페이스를 변경해주는 기능이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뭐 대단한 기능일까 싶었는데 해보니까 색상이 꽤나 비슷하게 맞춰져요. 좀 괜찮더라고요. 참고로 AP는 엑시노스 9110이 탑재가 됐고 램은 768메가입니다. LTE 모델은 이거보다 램이 2배가 많은 1.5기가가 탑재가 됐어요. 저는 이 워치 액티브 2와 같은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면서 제일 만족스러웠던 기능이 운동하기 기능이거든요.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이럴 때 제가 딱히 운동하기 기능을 누르지 않아도 얘가 자동으로 하고 있는 운동을 인식해가지고 운동 기록을 저한테 보여줍니다. 조금 더 상세한 데이터를 얻고 싶으면 미리 운동하기 버튼을 누르면 심박수나 운동 강도 그리고 운동했던 경로나 이런 자세한 정보들을 더 볼 수가 있고요.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경로는 안 나오지만 자전거나 달리기를 했을 경우에는 제가 운동을 했던 경로를 워치가 GPS로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물론 스마트폰에 삼성 헬스랑 연동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도 그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운동할 때 LTE 버전을 사시면 어플에 따라서 어떤 어플은 스마트폰 없이도 얘가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워치하고 여러분들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무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스마트폰은 집에 놔두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LTE 버전은요, 스마트폰이 집에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오는 전화나 문자나 이런 거를 얘로 다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수영을 한다면 진짜 이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수영장에 못 들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워치는 차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IP68의 5기압에서도 견디는 방수 방진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수영장에서 써봤거든요. 미리 레일의 길이를 등록을 딱 해놓고 제가 수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얘가 팔이 돌아가는 각도를 인식해가지고 어떤 영법으로 몇 바퀴 돌아가는지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인식을 해주더라고요. 요즘 들어 제가 이제 빠져버린 게 있는데 바로 계단 오르기에 빠졌습니다. 차고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오른 층수를 자동으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요. 따로 계단 오르기를 이렇게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 제가 요즘 하루에 100층 오르기를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성공한 날짜가 많이 보이죠. 이제 곧 200층 오르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힘들었는데 나중에 갈수록 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40mm 기준으로 배터리는 247mAh, 44mm 기준으로는 340mAh인데 그래서 좀 사용을 해보니까 한 이틀 정도 사용하고 나면 이제 충전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충전이 급하면 갤럭시 노트10이나 갤럭시 S10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이용하면 얘를 그 자리에서 충전을 할 수 있고요. 집에서 충전하실 때는 제품을 구입했을 때 들어가 있었던 전용 무선 충전 도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워치 액티브 2 LTE 버전 기준으로
40mm는 459,800원, 44mm는 499,400원, 이거 뭐 일시불론 이렇더라고요. 매달 요금제도 또 내야 되긴 해요. 참고로 월 11,000원을 내야 되는 워치 요금제는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 음성, 문자 이런 것도 다 공유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왔을 때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따로 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나 문자나 이런 걸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원넘버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KT5G 슈퍼플랜 스페셜이나 프리미엄 요금제를 가입하고 계시거나 LTE 데이터 온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매달 요금제를 안 내셔도 돼요. 왜냐하면 한 대까지는 무료로 지원하니까요. 거기다가 구입할 때 어차피 무료니까 요금 할인 받지 마시고 단말 할인까지 받아가지고 기기도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마침 KT에서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출시 기념으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트랩과 각종 액세서리 쿠폰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제품을 구입하셔가지고 응모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시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 제대로 가는지 하고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배터리가 아직까지 조금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제가 사용해본 제품 중에서 가장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여러분들 권장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